네, 여러분들, 저는 BJ 창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육개장하고, 그 다음에 만두, 김치만두고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깍두기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육개장, 오랜만에. 매직 카퍼커니 10개 감사합니다. 비바이님 어서오세요. 너무 뜨겁다. 멸치 조림. 육개장은 인터넷에 하우촌인가?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튼 거예요. 3배. 박한유 10개 또 감사합니다. 와, 비바양님 11개 감사해요. 날라리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유튜브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또 말아서 너무 뜨겁겠다. 맞죠, 여러분들? 너무 뜨겁겠지? 너무 뜨겁다. 이렇게 당겨서 먹어야지, 가운데로. 만두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기업당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접시는 그 다이소 겁니다. 다이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원 지동에 그어 그릇집에서 산 것도 있고요. 어 너무 뜨거워. 핸드폰으로 0909님 어서 오세요. 핸드폰으로 뭘 어떻게 보내는 거지?
비빔국과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달봉님아. 꽃챙이님 어서 오세요. 얼마서 와? 저는 주로 한식만 먹어요. 네. 그 책임 주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냥 강퇴 주세요. 강퇴. 책임 주지 말라고 하셨으니까는 책임을 안 주고 강퇴로다가. 네. 헤이오님 어서 오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상명대 편입 응원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깍두기 하나 올려서 먹을게요. 창누나님 어서 오세요. 헤이오님 감사합니다. 심성이 좋으셔가지고 심성이 좋으셔서 100% 합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대요. 여러분들 내일 꼭좀 따뜻하게 여러분들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엄청 춥대요. 육개장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그냥 국밥입니다. 그게 국밥이야. 불맛도 좀 나는 것 같고. 감기는 거의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 그냥 기침만 조금 하고 있고, 조금 몸 이렇게 막 되게 힘없고, 막좀 띵하고 이런 거는 거의 줄어든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일주일도 넘었으니까. 근데 이번 감기가 좀 세긴 센것 같아요. 키 얘기하고 차 얘기는 아마 아프리카가 살아 있는 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녹화.